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개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의 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먼저 지띠 한번 볼게요. 지띠분들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존경하는 인격체와 깊은 동지관계를 맺게 되겠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음독으로 인해 가지고 장래의 행복을 찾아서 지인들과 인연이 되시겠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비가 날쌔게 잠자리를 잡는 형국으로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만약에 우유부단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힘들겠다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띠분들 말솜씨 좋으셔. 그것처럼 자신이 타고난 재주인 인기응변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경자년에 오게 되는데 주변의 친지나 배우자들의 조언과 충고를 귀를 조금 기울이시고 참고하셔. 이제 반대로 집안에는 화목하지 못하셔가지고 우환이 드시니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겠다 하겠지만 자신이 스스로 조금 근신하시고 남에게 조금 덕을 쌓으시고 베푸시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많이 베푸고 사셔. 이제 다음은 소띠. 소띠분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삼재시라 그래갖고 내년에는 머무는 삼재로 묵은 삼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세와 달리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이 점 조금 주의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분들 예를 들자면 가뭄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비가 내리는 형국으로 연초에는 조금 난관에 부딪히시겠어? 근데 차츰 운이 돌아오니 너무 낙담 마시고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일을 풀어나간다면 무난한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어. 그리고 독신인 분들 계시죠? 독신인 분들 좋은 인연이 생기게 되니까 독신인 분들 조금 희망 가지셔. 지금까지 홍연이었습니다.